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능아재입니다. 요번에 올릴 영상은요, 휘어진 어깨를 교정하고요, 등을 바로 세워주고 목까지 교정해주며 어깨가 굉장히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늘 쓰고 있지 않습니까? 누워서 엎드려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등이 자꾸 휩니다. 목도 거북이 목이 되고요, 집중도 안 생기고요,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도 두통이 자꾸 오고요. 그 이유는 늘 쓰고 있어서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장기 아이들한테도 바르게 클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고요, 목을 경추락합니다. 목 밑에 등을 흉추락하고요, 허리를 요추락합니다. 제가 요번에 올릴 영상은요, 목하고 어깨하고 등하고 같이 순환시키고 교정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요거 올렸다 내리는 거, 돌리는 거 아니죠. 팔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깨가 돌아가야 됩니다. 어깨는 돌리지 않고 팔만 돌립니다. 팔만. 시원해. 어깨가 시원한 것 같아. No. 어깨 운동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팔이 원이 그리면 이 어깨도 원을 그려야 됩니다. 원을. 순서는 12시, 6시, 9시, 3시 간단하게 기억하십시오. 올리는 거, 내리는 거, 뒤로 가는 거, 앞으로 가는 거. 자, 요것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동작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 누워봤습니다. 누운 상태에서요, 손바닥을 마주 봅니다. 자, 내 코가 이 엄지하고 같이 일직선이 되도록요, 처음에 합니다. 쭉 늘리시, 앞으로 나란히 팔꿈치를 쭉 펴시고요, 늘려서 바닥을, 어깨 견갑골을 바닥을 꽉 마사지하듯이 누르십시오. 누르고 다시 올리시고, 누르고 다시 올리시고, 위아래로 하시는 겁니다. 요 동작 20번. 자, 그 다음은요, 팔을 양바닥에 붙이십시오. 이 손등하고 이 엘보 팔꿈치하고 바닥에 마찰시키는 겁니다. 동시에 마찰시켜서 등을 들어 올립니다. 아우구야, 결립니다. 팔로 이렇게 미는 겁니다. 밀었다가 쉬시고요, 앞으로 옵니다. 이 동작은 견갑골에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등을 바로 세우고요, 목의 신경을 누르는 그런 부위들, 뭉쳐있는 부위들, 근육이 꼬여있는 부위들을 잡아당기면서 스스로 제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입니다. 이 동작은 힘이 드니까 10번만 해주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손바닥을 붙이십시오. 붙여서 깍지를 끼는 겁니다. 이렇게 깍지를 끼면서 머리는 고정을 합니다. 옆으로 땡깁니다. 옆으로 땡깁니다. 팔꿈치를 쭉 펴시고요, 굉장히 등하고 등이 특히 많이 결립니다. 와, 엄청 결리죠. 쭉 땡기십시오. 제가 이 포즈보다 어깨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자, 이 동작 10번을 해주시는 겁니다. 빠르게 하지 마십시오. 다칩니다, 처음에는. 자, 네 번째 동작은요, 자, 이 팔은 바닥을 칩니다. 이렇게 올립니다. 올렸을 적에 이 팔이 올라갈 적에 이 등으로 바닥을 눌러야 됩니다. 누르고
누르고. 이게 지금 견갑골이 틀어지면서 견갑골 안에 근육을 짜줬다가 풀어줬다, 짜줬다가 풀어줬다 하면서 제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추가, 그러니까 등이죠. 등이 굉장히 탈퇴해지면서 힘도 있어지고요. 장근육들이 많이 생기면서 부드러워집니다. 기름을 쳐주는 역할이죠. 기계가 왜 오일을 보면 잘 들어가지 않습니까? 삐걱삐걱 소리 나지 않고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해주시고요. 요, 숨을 보내서 15번 정도 힘이 되시는 분들은 더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요. 손바닥을 드시고요. 팔꿈치를 반드시 쭉 펴주시고요. 하나, 둘, 파! 파! 이 바닥이 딱 되어있죠, 바닥이. 이런 식으로 내려갈 때는 힘을 쭉 빼는 겁니다. 자, 이 동작을 해주시면은 목하고 등이 불균형되어 있는 자리를 서로 견인을 시켜주면서, 당겨주면서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정이 돼요. 30번 정도 해주셔도 되고요. 20번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 동작을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요, 어깨를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이든 어깨를 막 돌리는 운동부터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깨가 상합니다. 인대도 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을 배꼽에 대십시오. 배꼽에 댄 상태에서 돌려주는 겁니다. 손바닥은 항상 바닥을 유지하고요. 돌려주는 겁니다. 쭉 당겨주죠. 12시, 6시, 9시, 3시 이 방향을 전체를 당겨주는 겁니다. 쭉 길게 20번, 반대로 20번, 반대로 20번. 뭐 이 동작이 다 끝났으면 처음부터 다시 3세트를 해주시면은 매일 자고 일어나서 자기 전에 3세트를 해주시면은 어깨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내 어깨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내 어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이 휘어지는 것도 쭉 펴주는 겁니다. 깍지를 끼십시오. 목 뒤에다 가볍게 붙입니다. 고개는 살짝만, 고개가 들어가 동시에 들리는 게 아니고 어깨도 살짝 들리면 좋아요. 그 상태 들은 상태에서 힘을 빼주시고, 시계추 있죠, 시계추. 똑딱, 똑딱. 몸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절대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천장을 유지하면서 양옆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양쪽으로 30번 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쉽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말하는 걸 잘 들으십시오. 어깨가 지금 했는데 땀이 나면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평소에 쓰이지 않는 등이거든요. 이 등은 평소에 쓰이지 않아요. 근데 이 운동을 해줌으로 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벌써 막 키가 한 1에서 한 2cm는 큰 것 같은 느낌. 자신감도 확 생깁니다. 여러분, 먹는 것만 먹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이 근육과 뼈한테, 연골한테는 운동으로 밥을 줘야 됩니다. 운동으로 밥을 주지 않으면은 빨리 녹이습니다. 에너지가 풍부해지려 그러면은 많이 운동을 하셔가지고 튼튼하게 순환이 잘 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따라하시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건강할 겁니다. 저 영상을 보시고 건강해지시면은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만나마자 영상은 항상 벚꽃이 있구나.
나한테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릴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